먹으러 왔을 때, 야, 정말 작다. 이걸 어떻게 하지? 근데 작은데 굉장히 관심이 끌렸어요. 뭐 10개월 뒤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겠네. 그냥 나름 막연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생각이 모르게 떠올라서요. 좋았어요. 작아서 도전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무표정하게 건물이 딱 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. 단순한 듯한데 그냥 덩어리 자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오히려 좀 강하게 끌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지었는데 좁지 않다. 네, 들어보면 작은 땅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. 처음 봤을 때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시려고 하셨다고 생활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전혀 없다거나 이렇게 공간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서울안에는 땅이 넉넉한 땅이 많지 않잖아요. 근데 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.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는 이런 작은 건물들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주변에 끼치는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전체의 그 거리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